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엊그제 배웠던 에어워크와 마티니 시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제 많이들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 금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여러분, 폴은 진짜 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폴 쉬면 안 되는 거. 폴 쉬면 어떻게 돼요? 손 다시 까지고 내가 피터팬을 겨우 성공해놨는데 다시 해야 되고 내가 겨우 폴 시술 익혀놨는데 다시 해야 되고 내가 발등이 지금 까져가지고 지금 그것을 겨우 굳은 살로 메꿔놨는데 다시 까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못 살겠네. 어쨌든 여러분 빨리 어떻게 좀 되길 바라면서 이제 다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만큼을 달려와서 굳은살로 딱 정착을 시켰다면 지금은 요만큼만 하면 돼요. 좀만 기분 나쁘면 됩니다. 에이 진짜 왜안 돼? 저번에 됐는데 이거 진짜 조금 몇 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동작 같이 해볼게요.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연습을 하실 때한 번씩 더 영상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해가지고 수업을 딱 나와가지고 너무 잘해버리는 거죠. 잘난 척. 나 처음 해봤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거는 여러분 저 옷이 오늘 되게 오늘 옷에 주제가 있어요. 벚꽃과 개나리. 근데 두개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진짜 안 맞죠? 위에는 흰색 입고 싶었는데 흰색이 너무 커서 또 헛소리로는. 자, 그럼 오늘의 동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기대하고 기대하던 에어워크를 이렇게 한다. 에어워크를 먼저 하고. 어금을 걸고 마티니 씨. 마티니 씨할때 이게 어떻게 해도 배가 접혀요. 그것은 나의 뱃살 탓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제가 엄청 말랐을 때도 접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이 동작입니다. 먼저 스태트에서 처음 에어워크를 하게 되면 진짜 기대가 엄청 부풀어져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오늘 드디어 에어워크 한다 이러면서 엄청 기대를 하는데 짝 하면 순간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 되고 있는 거 잠깐 한 번만 보고요.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자 에어워크를 엄청 기대를 마땅하고 이제 딱 진짜 오늘 한다 하면서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자 실패각이 오랜만에 올라가서 여기서 빨라지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가 손을 밑에 잡으라고 했지? 밑에를 잡까? 밑에를 잡다가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어워크 할때 팔의 힘도 중요하지만 꽉 잡고 있는 이 아구 힘도 중요하지만 이거 힘도 중요하지만 악력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미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밀당, 밀고, 당기고, 이 탄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도 여기, 이것도 중요해요. 얘를 잘 세우고 있어야 돼요, 상체를. 상체를 내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시작부터 NG.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면 괜히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허리를 세워야 돼요. 허리를 세워.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클라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피토펜을 해서 무릎을 붙여가지고, 일어날 때도 바로 내가 폴에 매달리려고 이렇게 팍 당겨버리면 너무 빨라진다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면서 잡고, 오른손 최대한 높이 잡고, 여기 보세요? 서 있잖아요, 완전히 등도? 엉덩이가 깔리면 안 돼요. 깔리면 NG. 다시, 일단 일어나서, 밀어요, 왼팔, 밀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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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돌아라, 돌아라, 요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래 부를 때 따따따따 하는 것처럼 원래 잘 부르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가사 모를 때 그런 것처럼 얘도 내가 잠깐만 얘 맞나? 얘 맞나? 이건가? 뭔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누군가 맞나? 하면 이게 안 돼요. 몸이 하나도 안 뜨잖아요? 몸이 계속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또 해보자. 그럼 일단 여기 엉거주춤. 엉거주춤하고 불안하다. 이거 몸이 계속 손에 붙어서 여러분 초보 처음에 한두 달 때가 진짜 어깨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급 진도를 막 해도 어깨 아픈 진도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그런 어깨 아픔을 떠나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신이 없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무섭고 빨리 그러면 어지럽고 멀미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한 방에 빠 오잖아요. 게다가 옷을 입었는데 거울에 자꾸 내 배는 보이고 짜증나고 동작이 안 되고 나는 안 돌아지는데 저 친구는 또 잘하고 있고 몇 회 차세요? 했는데 나보다 조금이래. 막 그럼 집에 갈 때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다 뻥이에요. 다 나보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 있게 타시면 돼요. 그냥 올라갔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올라가서 여기서는 근데 좀 조심해야지. 여기서 조심해서 실패를 하다가 아이고! 하더라도 계속 이 텐션을 유지해서 연습하세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소심. 얘 아닌가? 난 이렇게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떨어졌어도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또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맞게 하고 있어요. 밀어, 밀어, 걸어, 걸어, 허리, 훗, 훗, 훗. 어떻게 해야 예쁘게 걷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크게 걸으면 노루 같고 조금 걸으면 뭐 같다 그래야지? 아무튼 저는 조금 걷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리가 짧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쪼래 난 쪼래 물병아리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떨어졌지? 거기까지 계속 똑같이 연습하세요. 계속 그 탄력을 놓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에어워크 그리고 이제 조금 에어워크가 되면은 왜 예쁘게 안 됐지?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예쁘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허리를 펴면 되는데 허리를 어떻게 펴야 돼? 허리를? 난 되게 핀 것 같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펴봤자 이 손이 왼팔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탁 누르고 있어가지고 펴도 얘 때문에 난 폈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엉덩이가 약간 뒤로 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요. 역으로 이용해서 얘가 대져 있잖아요. 얘를 탁 눌러서 난 뒤로 꺾어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뒤로 후굴 느낌으로 나 좀 오바했는데 오바 효과 쌈바네 정도로 너무 오바다 해야지 일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바 효과 쌈바를 해가지고 볼게요. 올라가서 나 일자 같은데 하면 이거예요. 하면 이거야. 이렇게 펴야 일자처럼 돼요. 많이 옷을 입어서 여기가 접히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펴줘야 일자처럼 돼요. 약간 일자가 됩니다. 많이 펴줘야 일자가 됩니다. 뒤로 보내줘야지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거 마티니 시시 붙어 있잖아요, 동작에. 마티니 시 많이 해보셨지 않아요? 오금을 잘 걸어서 앉아가지고 엘보를 걸어가지고 왼발을 올려가지고 잡고 묶는 거예요. 요게 근데 나는 복부 힘이 없어서 왼발이 올라오다 말아버립니다. 안 올라옵니다. 어디 갔냐? 이렇게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복부 힘이 좋으면 좀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이거 원리가 뭐냐면 오금을 일단 잘 걸기는 하지만 오금을 잘 걸어서 또 우리가 매달리려고 해서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매달리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매달려야지 하면 몸이 앞으로 오잖아요. 볼에 매달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려고 하면 진짜 배, 복부 힘으로 내 진짜 힘으로 올려야 되는 건데 이거 약간 페이크예요. 이거 걸고 이렇게 풀스톱 앉아야 되잖아요. 이 동작이. 그래서 여기 허벅지가 여기가 다 볼에 닿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5분만 닿아있죠? 걸었을 때. 근데 우리가 주르르 앉으면서 손이 위에 있는 것을 주르르 앉으면서 손도 같이 내려와요. 주르르 앉으면서 허벅지, 여기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를 다 붙여요. 볼을 허벅지에 다 붙이면서 얘를 이렇게 걸 건데 무릎 가까이 걸어요. 왜냐면 이제 잡으려면 너무 위에 있으면 안 잡히니까. 제일 밑에다 잡을 건데, 걸 건데. 자, 풀썩 앉아가지고 이 풀썩 앉아서 얘 역할이 무엇인가. 볼을, 이게 허벅지잖아요? 계속 이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요. 밀고, 팔이 땡기고. 다시 한번, 허벅지를 여기다 딱 붙였잖아요. 원래는 요러고 있다가 요러고 와서 허벅지를 붙였잖아요. 전체를 다. 그러면 이 허벅지의 역할은 계속 홀 쪽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야지. 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밀고 이 팔은 계속 뒤로 땡기면 땡길수록 이 다리는 더 앞으로 갈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걸고도 또 매달려야지 하면서 앞으로 오다 보면 여기가 풀려요. 그래서 계속 헤드락을 걸고 있어요. 계속 헤드락을 걸고 있다가 내 몸이 거의 막 이렇게 뒤로 나간 수준으로 거의 뒤로 누울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얘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얘를 들면 좀만 들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들면 돼요. 조금만 들고. 자,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걸고, 얌차! 올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좀만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좀만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배힘보다 그냥 진짜 조금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누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누워서, 안 눕고 그냥 여기서 다리를 많이 올리는 거랑, 여기 이만큼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나 이렇게 서 있을 때? 근데 내가 누워요. 누우면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 여기 되게 여기서부터 다리를 여기까지만 올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나 다리가 안 올라오네? 할수 있는데 그 아니고, 여기서 내가 스탠드 자세? 이때 여기까지 왔다. 여기다. 지금 여기. 폴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비교 다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누워볼게요. 누우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발이 이렇게 올라왔네. 그죠?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올리는 높이는 똑같은데 몸이 누워야 돼요, 몸이. 다시 한번. 자, 걸어요. 주르륵 앉아요. 엘보를 걸고 다리. 자, 이게 요금을 잡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왼발도 올라와서 여기 허벅지가, 엉덩이 허벅지 연결 이 부위가 볼에 딱 닿아서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같이. 요렇게. 와, 오늘 덥다.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 오금 걸기 편을 한번 봐주세요. 오금을 어떻게 하면 잘 걸 건지. 절대 풀리지 않는 오금 걸기 막 이런 거몇개 있거든요. 오금 걸기에 대한 영상이 몇개 있는데 그걸 잘해야 돼요, 오늘도. 올라가서 왼발로 딱 대서 밀면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내가 오른발이 잘걸수 있게 왼발이 돕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대로 걸지 말고 돌려서 무릎을 쫙편 채로 여기 오금 딱 걸고 접고 조금이라도 오금해서 밀려나오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 안 걸립니다, 여러분. 다 진짜 오금, 바로 오금에 탁 걸고 주르르르르 하시면 돼요. 그럼 에어워크랑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야. 마티니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가서 잡고, 자, 왼발, 오른발 리킥 차서 돌려 걸어 주르르르. 주르르르 할때 왼발 떼지 말고 이대로 그냥 있으세요. 걸어. 뒤로 완전히 앉으세요. 요거입니다. 요거. 야! 야!
보니까 마티니는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목이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연결까지 하려면 팔의 힘이 좀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어워크에서 힘이 다 풀려가지고 피터팬 해서 무릎 붙여서 일어나면서 잡고 오른손 높이 후 뿌리면서 왼손 밑에 밀어 다리 떼 허리 뒤로 허리 힘주고 걸어요. 걷다가 왼발 딱 대고 자 걸고 주르르 엘보 다리 뒤로 누워요. 누워 허벅지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꽃이 다 져가지고 있어서 오늘 아쉬운 마음에 개나리와 벚꽃을 상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찍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선거 꼭 하시고요. 집에서 몽실이 프로테스트를 보면서 구독하기를 누르고 알람 설정도 누르고 요것도 누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